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의 지진학 및 지구물리학 연구실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는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같은 연구실의 박사과정 학생 김병우입니다. 저희 연구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독한 승부사들의 집합소? 자연과학이라는 게 다 똑같을 수 있는데 자연과학이라는 게 실제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많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아가지고 다 각자 여기 모든 연구원들이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독한 승부사들의 집합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진계로 모든 걸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진학 관련 연구실도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특히 이제 지진계로 지진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쪽을 관련해서도 해본다던가 태풍을 좀 감지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진계로 못할 것 같은 것을 좀 해보려는 시도를 많이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진계로 모든 걸 해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가 하고 내가 마지막에 쭉 할게. 저는 지금은 이제 요즘 제일 뜨고 있는 주제인데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미소 지진,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지진을 찾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지진파를 분석해서 어떤 게 P파, 어떤 게 S파다를 구분을 해내면 그거를 다시 정렬해서 이게 지진인지 아닌지 구분해내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이제 동시에 서울 지역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 만약에 강한 지진이 났을 때 관측소나 이제 다른 지역에 어느 정도의 지진 그 피해나 이 움직임을 발생시킬지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하고 있는 연구는 그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 지진과 같은 그런 초대형 지진들이 발생하기 전후에 어떤 현상이 있었고 그런 지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응력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지진에 영향을 이것들이 미치는가 이러한 주제들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실은 지금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하 단층이라든지 지진 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 크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실의 모든 학생들이 각자 한 가지씩 맡아가지고 그 수도권 지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아까 김병호 학생이 말했던 그런 미소 지진을 관측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 지진 관측소에서 기록되는 지진 파형들 가지고 노이즈 분석이라든지 지금 서울 시내에서의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노이즈 가지고 어떤 경제 활동을 유추한다든지 이 서울 수도권 밑에 내부 구조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수도권에 대한 지진이랑 지하 단층에 대한 그런 과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곳이 워낙에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대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잡음 이런 것들이 뭐 자동차라든지 지하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잡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미소 지진을 저희가 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 연세대학교 내 지하 깊은 곳에 300m짜리랑 600m 지하에다가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시추공 지진계를 설치하는 지금 작업 구축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땅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지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추공 지진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나중에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이 지진 관측소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60개소 수도권의 이 지진 관측소랑 깊은 곳에 설치된 신부 시추공 지진 관측소 자료를 다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대도심 지역에서 이렇게 깊은 깊이의 지진계가 설치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관측소입니다. 지진학 분야에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지진 파형이라고 약간 낙서같이 이렇게 지글지글 돼 있잖아요. 저희 모든 연구는 사실 그 지글지글한 그 파형 하나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지진 파형 안에는 이게 그냥 낙서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거기에는 담고 있어요. 뭐 이걸로 대체 뭘 알아낼 수 있지 싶은데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와서 공부하면 할수록 되게
다양하고 복잡하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꼭 과학 수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나 할까? 네. 저희 연구실의 특별한 점은 우선 연구 차원에서 보자면은 제각각의 주제로 서로 다른 주제로 연구를 한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해 가면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좀더 재밌게 그리고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게 근데 곧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연구를 할때 기초적인 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자기 분야는 자기만 아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어렵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실의 장점은 정말 다양한 연구를 하기도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교수님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뭐든 되게 열정적이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게 정말 저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크게 귀감이 돼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단점은 그것도 교수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도 뭐 연구실에서의 이제 학생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저희는 연구는 되게 어렵긴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되게 즐겁게 나름 되게 개성 있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한 7명이 있으면은 7명이 메뉴가 전부 다 다릅니다. 항상 7명들이. 그래서 아마 배달 받으시는 그 가게에서도 되게 귀찮으실 텐데 항상 7개를 주문하면 7개가 다 달라가지고 그 정도로 바다가지각색의 연구실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되게 하하호하면서 나름 저희끼리 재밌게 하고 지내고 있고 뭐 예를 들어 저랑 여기 김병호 학생하고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는데 뭐한 8살 나나? 근데 뭐 저희도 뭐 거의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죠. 좋은 분위기에서 연구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지진학 및 지구물리연구실 담당교수 홍태경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지진이란 단어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지진에는 지진파를 포함할 수 있고요. 또 지진과 동반된 어떤 현상들은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될때 지진파가 발생하게 되고 이 지진파는 지진원으로부터 지구 내부를 통과해서 지진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진파를 분석하게 되면 지구 내부 구조뿐만 아니라 지진을 유발한 지진원의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라든가 물리적인 운동, 거동 현상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분석하게 되면은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의 길이라든가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연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진동을 유발하는 현상 등을 동반해서 연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침과 같이 수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그 자료가 지진계에 기록이 되게 되면 그것이 수중에 의한 폭발인지 아니면 수중의 자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백두산 폭발과 같은 현상도 이 지진파로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화산 활동들도 모니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핵실험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도 똑같이 지진동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것들도 똑같이 연구가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는 기상현상도 지진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불게 되면은 태풍의 궤적에 따라서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지진 잡음이 발생하게 되고 이 지진 잡음을 분석하게 되면 태풍의 강도라든가 태풍의 궤적 등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우리가 외계 행성에 지금 화성에 지진계가 한대가 있는데요. 이런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화성 내에 불고 있는 바람이라든가 그곳에 불고 있는 썬더스톰, 회오리 같은 것들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남극에 놓여 있는 지진계를 통해서 글레이셜 어스퀘이크라고 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글레이셔가 녹게 되면서 이 지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후 변화도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학은 이 한계가 없는 학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진만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진파를 이용하게 되면은 할수 있는 연구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이 지진학이 처음에 굉장히 융성하게 된 계기는 놀랍게도 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수중에서 발생시키는 이 노이즈라든가 신호들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이 지진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핵실험을 탐지하기 위해서
이 또 지진학이 널리 활용이 되게 되면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발전한 지진학은 향후에 자원 탐사 같은 목적으로 또 활용이 되면서 또 다른 발전기를 겪게 됩니다. 이후에는 순수한 이 지진 재해를 피하는 목적으로 지진원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지구 내부 구조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로 확장이 되고, 지금은 외계 행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지진학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곳에서의 환경, 기후, 변화 등등을 다양하게 연구하는데 지진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 수학과 물리를 굉장히 좋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를 전공하고자 했는데, 지구과학이라는 이 전공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도가 좀 덜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엔지원부터 대학을 선택할 때 꼭 저의 의지만으로 선택하지 못했고, 예, 지질학과에 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긴 어떤 그 방황기를 겪고 나서 그때 만난 전공 과목 중에 하나가 지구물리였습니다. 그 지구물리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진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학문을 통해서 이 지구과학 안에서도 물리나 수학을 이용을 해서 지구 현상을 풀 수 있다는 사실에 매력을 느꼈고요. 그것을 계기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진학은 지평이 넓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따라서 이 지진학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평을 넓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여러분이 넓힐 그 일들은 그 지평을 넘어서서 활용을 해서 인간이 좀 더 편하고 복된 생활을 하는데 이 학문이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우수한 자원의 학생들이 우리 연구실에 와서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옆에 자리가 한 자리 비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자리를 함께 저희와 빛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닦아놓고 있겠습니다.